네, 10월 2일 글로벌 탑 동아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샤론노즈 마스터 허미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동아체회는 5개 언어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네, 오늘도 통역으로 수고해 주실 분들을 소개할 때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캐나다의 루킨 사장님. 네, 중국 대만의 장혜전 본부장님. 인도네시아의 라니 사장님, 태국의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네, 몽골의 타미르 사장님, 네, 오늘도 또 스텝으로 수고해 주시는 임병주 팀장님,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애터미의 모든 행사의 시작은 사언을 외치고 시작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큰 소리로 사언을 외치고 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언 띄워주세요. 네, 사언 준비. 아, 야!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결명한다. 믿음에 믿음에 기대서며 완전히 완전히 신뢰한다. 신뢰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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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는요,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사업자님들의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동대문 탑센터의 이지윤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상현 총장님, 윤상식 본부장님, 이상훈 허미애 국장님의 진주 같은 파트너,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스피치는요, 바로, 뾰로롱! 네, 요즘에 핫한 바로 백만갑인데요. 요즘 제 좌우로 파트너 사장님들께서 다양한 방식의 백만갑을 통해 기분 좋은 소식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첫 번째 백만갑은요, 계보도 안에서 백만갑 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을 이렇게 졸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안 일어나시는 분들. 그분들을 찾아가서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후속 관리를 하면서 스폰서님들과 연결을 하다 보니까요, 신규분들을 소개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에게서는 두 따님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큰 따님께서는 인도에 남편분과 결혼을 하셔서, 지난달에는 인도로 가셔가지고, 지인분들과 가족분들을 회원가입시키면서 애터미 제품과 애터미 회사를 알리시고, 글로벌 사업을, 네, 지금 진행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작은 따님께서는, 오랜 미국 생활을 하시면서 거기서 회계사로 근무를 하셨는데요. 현재는 한국에 계시고 그분이 영어, 일본어, 이태리어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파트너분 중에도 이제는 다양한 외국어 하신 분이 생겨났어요. 근데 거기에다가요, 일본의 친구분들이 많으시대요. 그래서 두 따님분들과는 함께 지금 글로벌 사업을 계획하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제가 와인바를 또 운영한 친구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제가 애터미 하는 정보를 이렇게 노출을 하다 보니 그 친구가 몸이 안 좋을 때 저에게 해모임을 주문해서 먹더니 효과를 톡톡히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또 스폰서님을, 네, 지금 사회 보고 계신 저희 허미 극장님을 또 연결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만나고 후속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자기의 두 번째 직업으로 애터미를 해보겠다 하고서는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의 제 파트너 사장님은요, 정말 들이대의 정석이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을 보면 제가 느꼈던 게, 저는 조금 가셔서 이제 애터미기 조금만 하고, 예, 말씀을 조금만 아끼시자 라고 했는데 굴하지 않고 애터미 이야기를 또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저는 잘말 못했었는데 이분께서는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사장님 제가 얼마 들어온 줄 알아요? 저 6만 원 들어와요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반복적으로 찾아가서 애터미를 말씀하시더니, 은행 지점장 출신의 현재는 중식집 사장님께서, 애터미 그래? 그러면 한번 뭐좀 들어볼까요? 해서 윤상식 본부장님하고 또 이제 만나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업 설명을 들으시고 이분도 숫자에 빠삭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마케팅 플랜 들으시더니 눈이 번쩍 뜨셔서 지금 미친 듯이 애터미를 알아보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분도 이번에는 계보도 밖에 있는 곳에서 애터미, 그러니까 백만갑을 한 건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드릴의 정석이신 사장님께서 또그 드릴의 방법으로 컴퓨터 사장님께 애터미를 계속 알렸는데, 그분이 자기는 다단계 안 한다, 애터미한테 얘기하지 마라 라고 하셨는데,
드리대 옆엔 드리대가 있다고 결국엔 계속 이야기하시다가 그분이 인간적이고 진정성 있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의 마음을 보시고서는 최근에 윤상식 본부장님도 만나고 사업설명 미팅을 듣더니 지금은 또 열심히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이분도 드리대 스타일이에요. 주변에 엄청 들이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느꼈던 이번 백만갑에서는요. 첫 번째는 계보도 아니든 바뀌든 나의 마음 안에 터미가 있다면 이 사업은 된다. 두 번째는 각자가 가진 1%의 능력이 100%로 발휘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애터미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만갑을 통해서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더욱 많이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스폰서님들의 또 능력을 저의 능력으로 만들면서 네 지금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께서도 오늘도 이번 10월 달도 정말 애터미로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지은 팀장님, 백만갑, 백만관을 통해서 애터미 사업이 급성장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강동탑센터의 황치선 세일즈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강동탑의 세일즈마스터 황치선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김민서 본부장님이시며 이영래 팀장님 산하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터미 만나기 전 한 16년 정도 중식 요리사를 했었고요. 한 4년 정도 보험 영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보험 고객님의 소개로 애터미를 알게 됐으며 세미나를 몇 번 가봤는데 크게 비전을 보지 못하고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스폰서님들이 꾸준히 후속 관리 해주시는 덕분에 다시 세미나장 가서 비전을 보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7월 달에 심포지움을 하면서 더 큰 비전을 보고 이제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애터미를 1순위로 하고 8월 1회차 판매사 도전하면서 성공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오토세일즈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인들이 많기 때문에 백만갑은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안 하고 있었는데 저 같은 사람보다는 또 다른 파트너 사장님들이 나올 수 있겠다는 것을 세미나 가면서 제가 듣고서 아 나도 이제 백만갑을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스폰서이신 이영래 팀장님하고 이제 파트너이신 지대성 사장님하고 같이 셋이서 백만갑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냥 인천 지역하고 부천 지역을 저희가 지금 중점으로 두고 하고 있는데요. 어느 하루는 한 80만 PV 정도의 매출이 들어오면서 와 이거는 무조건 되는구나. 이 사업은 무조건 되는구나. 너무 자신감 있게 저희가 셋이 들어가니까 그냥 되게 당황하시면서도 계속 주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계속 꾸준히 방문을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항상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스폰서이신 이영래 팀장님하고 파트너이신 지대성 사장님하고 셋이서 그냥 뭐 아무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지금은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이렇게 관리를 들어가고 있는데요. 또 시간이 셋이 같이 안 맞을 때는 저 혼자서 이제 안산, 파주, 뭐 의정부 뭐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의정부에 지인을 만나러 갔는데 아, 살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애터미는 절대 안 먹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주변에 뭐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애터미를 하고 있어서 자기는 절대 안 먹을 거다. 근데 제가 내가 애터미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면서 그래? 그러면서 이제 애터미 제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길래 제가 해모임 두포를 주면서 이따 저녁에 두포를 미지근한 물에 타서 먹어라라고 했더니 뭐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주변에 지인들도 바뀌고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바뀌어가는 걸 보면서 확실히 애터미는 되는구나. 그리고 저는 지금 시스템에 100% 참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다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애터미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항상 참여해야 되고 스폰서님과 많은 상담을 해야 그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는 팀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번 달에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한 발 더 뛰고 앞장서는 리더가 되기 위해 더욱 발전하는 사업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0만 각과 철저한 계획과 꾸준한 후속 관리를 하고 계신 사장님, 목표하고 계신 계획이 올해 꼭 이루어지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평 탑센터의 황규복 다이아몬드 마사님 나와주세요. 황규복 다이아몬드 마사님. 황규복 팀장님? 들리세요? 네. 서구 해제해 주세요. 예. 네네. 안녕하세요. 부평 탑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황기복입니다. 저는 한상현 청장님, 윤상식 본부장님, 그리고 허미애 국장님, 노선희 김두진 팀장님과 함께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최근에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중에서 이제 몽골 관련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7월 달에 총장님하고 이제 몽골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가서 세미나도 하고, 그다음에 후원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통역을 하고 계시는 이제 타미르 국장님 만나서 또 여러 가지 조언도 듣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친분 관계도 유지되고, 갔다 와서 한국에서 이제 몽골 사업이 전에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되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몽골에 그 파트너 두 분이 또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항으로 나가서 두 분을 모시고 와서 한상현 총장님 미팅을 이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두 분이 영어도 안 되고, 몽골어하고 러시아어밖에 할수 없어서 저희가 이제 의사소통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통역하시는 분을 이제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 통역하시는 분이 한국에 한 20년 정도 지금 살고 계시고요. 몽골 타운에서 지금 마사지 샵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뵀었는데, 이분이 이제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뉴스케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총장님 미팅할 때 이제 통역으로 오셨는데, 총장님께서 이제 한눈에 딱 알아보시고 이 사람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총장님께서 바로 클로징을 하시고 부업가 세미나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부업가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총장님께서 직접 동대문 탑 센터까지 차를 몰고 오셔가지고 그분들을 태우고 덩케이 호텔에 갔다가 다시 또 센터로 와서 직접 총장님께서 또 마케팅 플랜하고 사업 설명회를 해주시고, 바로 그분이 뉴스캔을 하고 있는 그분이 저희 애터미를 가입을 했습니다. 운순자 애터미를 가입한 이유는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이제 매월 유지비가 없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게 매력이 있어서 등록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2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한국어도 잘하고 한국 정서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앞으로 소통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월요일 날또 이분이 지인분을 모시고 동대문 탑센터에 와가지고 친구분을 또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도 여동생과 그리고 그 친구분의 아드님을 모시고 또 어저께도 동대문 탑센터에 와서 저희하고 미팅을 했었고요. 그 가입하신 그 친구분 토리 사장님이라고 언니가 또 캐나다의 캘거리에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캐나다에 살고 있고, 저도 12월 달에 캐나다에 들어가면, 캘거리에 가면 또 이분을 소개받아서 만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분을 통해서 또 몽골 쪽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교류가 더 이루어질 것 같고요. 해외 사업의 사실 가장 애로사항이 이제 그 언어 문제인데, 그 몽골 쪽에 또 이런 부분도 많이 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그 예감이 좋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나가듯이 사실은
우리 애터미 바이러스도 전 세계 국경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애터미 바이러스를 열심히 퍼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해외 사업에 많은 관심 갖고 이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미 황기복 팀장님은요, 준비된 글로벌 사업자님이세요. 어제도 몽골어로 돼 있는 PPT를 딱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사업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전 세계를 누비는 글로벌 사업자로 우뚝 서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정말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뉴핀을 달성하신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대표해서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탑센터의 이다영 뉴 다이아몬드 박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천 탑센터 소속으로 문계순 본부장님 산하 안영미 국장님, 강선혜 국장님, 이영숙 팀장님, 그리고 이번에 같이 승급하신 서재미 국장님이 계십니다. 제 전직은요, 노래 클럽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돈은 많이 벌 수 있었지만 결코 보람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애터미 정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뜻 일을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통신 다단계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품을 써보고 마케팅 플랜을 들어보고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니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회장님의 강의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도 회장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던 일 사업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과감히 가게를 접고 돈이 돼도 다시는 안 하겠다던 다단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다이아몬드 마스터 도전을 하면서 스폰서 역할이 얼마나 큰지, 파트너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고요.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제심 합력하여 이루어내는 사업이라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번 직급 도전을 하면서 제 마음의 그릇도 한 단계 성장한 것 같습니다. 더 당당하게 애터미 사업 정보를 전달할 것이고 집중 몰입하여 다음 직급도 자신 있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애터미를 만난 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정상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터미를 통해 선한 영향을 끼치는 큰 성공자가 되시라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부천 탑센터의 서재미 뉴 샤로노즈 마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탑센터 문계순 본부장님 산하에서 문계란, 안영미, 강선혜 국장님들과 사업하고 있는 2일차 된 뉴 샤로노즈 마스터 서재미입니다. 저는 2013년 애터미를 알게 되었고 전직은 목사입니다. 코로나 직전 교회 목회를 접고 지금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농아인 교회를 섬기면서 해외 선교에 관심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애터미를 만나게 된 동기는 친구의 지인이 회장님이 세미나 중에 복음을 전하신다고 해서 선교 사업을 찾고 기도하던 중 애터미 로고에서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원에서 감명을 받게 되어서 속리산 세미나에 참석해 보았습니다. 회장님은 전도서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밤 12시간 넘도록 혼자 강의를 혼신을 다해서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계부를 쓰지 마라. 부모님께 용돈이 아닌 생활비를 드려라. 꿈과 비전의 강의가 정말 정신이
번쩍나는 강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인터넷으로 애터미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소비자로 지내다가 이제 부천탑센터 문계순 본부장님을 만나서 오토 판매사의 소중함을 알고 비전을 보고 함께하여 1년 9개월 안에 오토 판매사와 국장 승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든 그 명절 연휴였지만 보람과 가치가 있는 일이라 생각하여서 열심히 앞만 보고 스폰서들의 인도하는 대로 왔더니 이루어졌습니다. 애터미의 성공의 시작은 오토 판매사라고 하니 목표를 정하고 스폰서 파트너들과 함께 해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기를 소원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며 재정의 복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유익보다 그분들을 진심으로 잘 되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승급에 함께해 주신 스폰서님들과 파트너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저의 꿈은 글로벌 비즈니스 애터미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사역에 큰 재정 도우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박 겉만 아는 사람들이 애터미의 진정성과 마케팅 플랜을 알고 수박 속을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와 같이 긴 시간 허비하지 않고 성공의 8단계의 방향으로 오토 판매사로 이루어내는 시간들을 단축하는 그런 파트너들이 다 되기를 돕고 그렇게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애터미 회사와 회장님 그리고 글로벌과 모든 최고 스폰서님들까지 이름을 부르며 매일 기도를 드립니다. 목회자로서 전하여도 부끄럽지 않은 애터미 회사와 자랑스러운 회장님 그리고 좋은 제품들을 더 진정성을 담아 전하여서 애터미를 알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여서 회장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스폰서들의 가장 좋은 점 한 가지씩을 잘 배우고 본받아서 나의 시간과 달란트와 수입을 나누어 가면서 부천탑센터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진심으로 올려드리고 회장님과 회사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스폰서님들, 파트너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음에, 말할 수 있음에, 돈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천탑센터 오행시를 제가 운을 띄우며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되고 천, 천국 가고 탑, 탑센터에서 이루어냅시다. 센스 있는 많은 사람들과 타의 모범이 됩시다. 부천탑 화이팅!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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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목회장님. 네, 애터미로 빠르게 성공하셔서요. 복음을 전 세계에 널리 예, 전파하시는 큰 성공자가 되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뉴핀을 달성하신 모든 사장님들께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요. 리더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분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봉 4억 이상의 크라운 리더스 클럽에 입성해 계신 한상현 로얄마스터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얄마스터 한상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 계신 탑센터 사장님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그 일주일 만에 이렇게 전 세계에 우리 그 회원님들께서 이렇게 그 애터미의 새로운 정보 또 이런 내용들을 얻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애터미를 만난 거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 나이도 지금 이제 64세고요.
제가 애터미를 안 만났으면, 물론 지금 아마 전 직장인 관리소장을 아마 하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커다란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활을 할수 있는 정도는 돼요. 그런데 그거를 얼마나 더 할지 참, 고민이 많았을 거로 생각하고, 그렇게, 혹시나 또 유지 못할 수도 있죠. 그 직장을. 근데 요즘 이렇게, 그 관련해서 이렇게 뉴스, 유튜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많이 봤는데, 베이비 부모 세대들, 지금 이제 은퇴를 막 하고 있고, 은퇴를 하신 분들, 이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이렇게 빠져 있는 모습을 봤어요. 거기에 이제 대기업에 다니시던 임원분들도,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재취업이 안 되고, 안 됩니다. 왜냐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AI를 이용을 해서, 워낙 업무를 잘 처리하고 하기 때문에 옛날 경험,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옛날 경험은 필요 없어요. 세상이 하도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금은 필요, 경력이라는 게 조금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커다란 장점이 아니라, 그래서 재취업이 거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차따차따 안 돼가지고, 결국은, 물류센터에, 이렇게, 짐을 나르는, 그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소득이, 자기네 옛날에. 그래도 그 일이 없으니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소득이 줄으니까, 이제, 집도 또 줄여서, 이렇게, 생활하게 되고. 여하튼, 그래도 그분은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집이라도 있고. 그런데, 더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가 전혀 안돼 있는 상태로서 그냥 이렇게 노후를 맞이하게 됐어요. 저는, 그거에 비하면 정말 이게 애터미 맞는 게 행운아가 아닌가. 진짜로 항상 감사하고 하루하루 감사하게 생각해요. 더군다나 애터미 사업은 그런, 노후 문제뿐만 아니라 부자로 갈수 있는 자기가, 꿈을 꾼 대로 부자로 갈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봐도 제가 모델로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성남에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살던 사람이었고 애터미 하기 전에 그리고 우리 아들 그때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친구인데. 애인데 걔를 대학에 보낼 수 있을까 걱정하던 정말로 그런 소시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애터미를 만나서 내가 바라던 그래도 커다란 것은 아니지만 커다란 꿈은 아니었지만 제가 처음에 인생 시나리오에 적었던 위례 신도시 송파에 위례 신도시 집도 살게 되었고 그다음에 차도 제가 벤츠를 갖고 다니고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이 애터미를 통해서 저한테는 기적과 같은 정말 그런 일이 제 삶에 일어났어요. 시간의 자유도 갖고 있고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커다란 부족함 없이 쓰는 지금 많은 걱정을 제가 해야 되는 그런 나이에 그런 행복감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된 발표가 아니라 책을 냈었죠. 그 본사에서 비즈니스 북이라고 여러분 다 보셨을 거로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이거는 이제 회장님이 아마 그 검증이 끝났겠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북이라고 본사에서 내놓은 책이잖아요. 그죠? 그 내용 중에서 그 뒷부분에 이렇게 가보면 그
소득이 쭉 나오더라고요, 소득이. 그, 세일즈 마스터부터 쭉 소득이 나와요. 그러면서 크라운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가 되면 8천에서 1억 5천. 월 소득이죠? 그 다음에 또 뒤 한 번 더 임페리얼 마스터를 보면 2억 5천에서 3억 5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냥 스쳐서 봤을지 모르지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우리 회장님이 상한선을 월 5천 5천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보다 이렇게 하고 사진 찍으세요 그랬어요, 옛날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진 찍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몇 년 지나서 요즘은 월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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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사진 찍잖아요, 그죠,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상한선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현재 크라운 마스터를 유지하신 분들은 보면 거기서 8천은 뭐냐면 크라운 마스터 한번 유지하고 로얄 마스터 유지하면 8천만 원이 되는 것 같아요. 추정컨대. 그리고 올로 크라운 마스터를 유지하면 1억 5천 좀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페리얼 마스터는 2억 5천에서 지금 3억 5천이잖아요. 연봉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무려 30억에서 42억이더라고요. 연봉으로. 연봉,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세요? 저는요, 그거 보고요, 엄청 더 흥분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지, 임페리얼님들 있잖아요, 지금. 임페리얼, 지금, 오토 임페리얼은 아니세요. 임페리얼이긴 하시지만, 오토 임페리얼 이렇게 받는다는 뜻이에요. 2억 5천에서 3억 5천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신지, 돈 맛을 보셔서 그러신지, 임페리얼님들이 더 뛰어요, 지금 보면. 김현숙 총단장님 해외로 엄청 다니시죠. 이덕우 총단장님 해외로 엄청 다니시죠. 지금 그 맨날 이름을 제가 잃어버리는데 그 수산대학교 나오셔갖고 그 자판 어물 팔았다고 하시는 그 이름을 자꾸 까먹어요. 근데 하여튼 그분도 늘 중국에서 사세요. 저희 갈 때마다 엄청 중국에서 그 의미를 잘 아마 우리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느긋하게 이렇게 애터미가 요즘은 잘 안 돼, 좀 안 되는 것 같아 이러고 말이죠. 축 처져가지고 파김치처럼 있지 말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중국 가보면 아시죠? 저 중국 세미나에서 매달 다니는데요. 막 우리 단장님도 그러시더라고. 분노가 치밀어 죽겠대. 분노가. 저도 막 화가 나요. 그 세미나 앉아있으면요. 승급식 하고 나면요. 승급을 합니다. 이렇게 승급을 하고 스피치를 하면요. 아, 저 친구 좀 있으면 나 앞질러버리겠네. 저 친구도 나를 앞질리겠네. 아, 우리 파트너 나 뭐 하는 거야, 아마. 뭐 하는 거야, 이 한국 사람들지. 도대체 중국이 다 먹게 생겼네? 전 세계 시장 애터미 한국 기업인데 중국 기업 돼버리겠네? 막 이런 화가 치밀어요. 아, 진짜 막 그럴 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이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먹게 해서 좀 더 애터미를 제 사업을 떠나서라도 애터미를 좀 활성화시켜갖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이걸 통해서 맨날 뉴스 나오는 노후 준비가 안 돼서 힘들다, 자영업 안 돼서 힘들다, 뭐 힘들다 그러고 사회가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그냥 동참을 하면 좀 안 되나? 귀 좀 열고 같이 동참해서 그냥
물건 바꿔 쓰면 끝나는 일인데 왜 그게 안 되나. 막 깝깝해 죽겠어요 아주 그냥. 네? 그래서 좀 더 그거를 우리가 좀 더 많이 알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화가 안 날려면. 그래서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더 저도 더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저도 요즘 필드를 많이 다닙니다. 여러분 센터에서 앉아있다고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세미나 많이 다닌다고 그것이 사업, 물론 사업에 세미나를 활용하는 건 정말 중요하죠. 책으로 중요한데 세미나 다니는 이유를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 세미나에서 동력, 진짜 그 힘을 받아서 필드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그 세미나를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미나만 다니면 성공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세미나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다녔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업 성장하는 데는 너무나 느리죠. 그래서 필드에서 정말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요즘 저도 이렇게 필드 나가서 이렇게 그 파트너들하고 많이 나가는데요. 얘기할 때마다 꽂혀요. 진짜로. 얘기할 때마다 그분들이 지금 그 세미나에 또 동참하게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필드가 답이에요. 필드. 특히 이제 중간 여기 계신 리더분들 코로나 겪으면서 많이 이렇게 심적으로 여러 가지 그렇게 다운이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뭐랄까 그 필드 잘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더딜 수밖에 없죠. 그 자기 인맥이 없으면요. 파트너 인맥을 통해서 같이 다니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없다. 파트너 인맥도 안 나온다. 신규가 지금 유입이 안 되는 센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신규 유입이 안 되는 센터들. 신규 유입, 제가 사업 설명회를 갔는데 신규가 없어. 그 센터에. 사람은 막 수십 명이 앉아있는데 센터에 신규가 없어. 이거는 아주 그거 그 센터는요 굉장히 힘들 그거는 큰일 나는 센터예요.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제가 이렇게 가서 그 강의를 할 때가 있는데 신규가 없는 그 센터는요 그 심각한 센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다 저기 하고 필드 다녀야 되겠다. 이 사업은 지식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가슴으로. 그래서 그 미친 사람들이 일을 내잖아요.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무슨 이론이 이론적으로 뭐 다 깨달아서 이걸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아주 단순했어요. 저는. 바이너리에다 무한단계니까 그냥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일이네. 만약에 이게 돼서 끝까지 간다면 나도 월 1억을 받겠네. 이 생각을 하니까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흥분이 되더라고. 미쳐버리겠더라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사람이. 그 상태로 이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냥 빨려 들어와요. 확신에 차서 그 흥분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딸려 들어오더라고. 제 파트너 중에 어떤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제가 볼 때 이렇게 말 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가 그 뭐 신뢰되는 얘기지만 모르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 직업도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현재는. 전에는 어떠시든지 몰랐지만. 그런데 이분은 이 마케팅 플랜을 들으시고 연세도 많이 드셨어요. 흥분이 돼서 막 흥분이. 흥분이 그러니까 제 옛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제 옛 모습. 예, 막 흥분이 돼서 말은 제대로 못해. 그런데 어떤 줄 아세요? 그냥 막 들이대. 막 들이대. 막 들이대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그냥 막 거침없어요. 그냥 얘기해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데리고 간 그분이 데리고 가서 만난 사람이 행정사를 하고 계셔요. 행정사. 전에 공무원 출신이고 시의원도 출마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서울에서. 그런 분을 소개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그분 소개에서는. 그런데 막 흥분해서 들이대니까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시는 거야. 그분이. 저 뭐지? 저렇게 왜 그러지? 저 사람이 왜 그러지? 막걸리만 드시던 분이 왜 그러지? 예? 평소에 막걸리를 많이 드시는 분이. 전혀 중요치 않아, 이게. 예? 지금 이제 술을 끊으시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맨날 이렇게 막걸리 드시던 분이. 그 흥분된 상태에서 가서 얘기하는 거죠. 그 흥분이라고 하는 것. 그게 뭐냐면, 나도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 그 확신을 가지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그게.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자기도. 예? 이 나이에. 그래서, 그렇게. 그게 정말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뭐, 많이 알고 이런 거보다요. 그런 거는 애터미 사업하는데, 성공하는데,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요, 저렇게 흥분된 상태, 그분의 배움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 부자가 될 수 있겠다. 이 흥분된, 이 어떤 그런 상태에서 전달하는 거. 이게 많이 되면요,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걸로.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하는 그거는 그 일로 끝나는 거야. 그게 가장 잘하는 일이에요. 그게 가장 사업을 잘하는 일이에요. 그걸 갖다가 방송 언론은 아니지만 찍세라 그러죠. 찍세. 예? 찍으면 그냥 찍어서 계속 찍는 거야. 그 다음에 딱새는 누구예요? 딱새는 시스템이에요. 딱새는. 응? 시스템이에요. 스폰서고 시스템이에요. 딱새는. 딱새는 많죠. 우리가. 석세스 시스템도 있고 석세스 세미나도 있고 원데이 세미나도 있고 그러니까 그 흥분된 상태에서 그 사람이 알아보려는 마음을 만들어 놓는 거 그 예상 고객이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업은요 잘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미쳐버려야 돼요 여러분 아까 비즈니스 북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2억 5천에서 3억 5천이에요. 연봉 30억에서 42억이에요. 흥분 안 되세요? 저는 흥분이 되더라고, 막. 그거 보면서. 그 하나 딱 보면서. 왜냐면 회장님 검증이 거쳤으니까. 그리고 저는 오토크라운 마스터가 얼마를 받는지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사실을 적어 놓으셨는 거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저는. 그게 흥분이 되더라고요. 40억이 넘으면, 그거를 내가, 빨리 이루어서, 내 평생을 받고, 내 자식 때까지 계속 받으면, 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내 그 후대에는. 그랬어요, 정말로. 내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일을 못할 게 없겠구나. 저는 솔직히 월 1억, 물론, 아무튼 뭐 큰 돈이지만 그냥 막 외치기는 여러분 모두 꿈을 이룰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외치기는 좀 작은 거였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연봉 30억 40억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상 인세 소득으로 연금 소득으로 30억 40억은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래서 저는 막 또 흥분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필드 진짜 막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 다 공개하고요. 빨리 저한테 다 연락해라. 예? 어디든지 다 가서 얘기해 주겠다. 중국도 가는데 어디를 못 가겠냐. 예? 중국도 파트너 없어도 전 가요.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어디를 못 가겠냐. 여러분, 우리 중간 파트너, 중간 우리 리더님들 정말 그런 마음으로
같이 파트너들하고 뛰어서 없으면 갈 데가 없으면 자기 그 안 나온 파트너가 데리고 가지 않으면요 바로 여러분 명단 작성해서 뛰어나가야 돼요. 여러분 파트너 직접 만드셔야 돼요. 계속 관리만 하시지 마시고 너나 나 너나 너는 하고 나는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요 그건 안 돼요. 저는 어제도 우리 그 집사람 친구 가서 또 만났어요. 세미나 초청했어요. 물론 선물도 주고 세미나 초청했어요. 온다 그랬어요 지금 양지 세미나. 그러니까 없으면요 신규가 없으면 본인이 직접 뛰셔야 돼. 본인이 만들어야 돼. 명단 작성 새로 하셔갖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이지은 팀장 얘기했듯이 그 계보도상에 있는 사람 다시 찾아가가지고 또 얘기해야 돼. 또 얘기해서. 또 얘기하고 또 상황이 또 변했을 거예요. 그 사람. 삶이 더 변했을 거예요. 나이도 더 먹었으니까. 고민이 있을지 몰라요. 애터미가 들릴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저는 예전에요. 센터 제가 운영하고 있었어도 센터 있질 않았었어요. 저희는 무조건 필드 나갔어요. 필드 나가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또 만나고 전화해서 만나고 그 일만 했어요. 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그냥 계속 매일 그게 센터에서 노닥거리고 있는 건 시가 그거는요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때우고 있는 거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애터미 얘기하고 있는 거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명단 작성해서 파트너하고 너 당신 누구누구 있어. 계보도상에 같이 까놓고 같이 검토하고 이 사람 만나러 가자. 만나러 가자. 같이 만나러 가자. 이거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요. 이 사업 진전 없어요. 그거 하시고 계속 또 세미나 데려오고 조직화시키고 이거를 계속 반복. 그거밖에 없어요. 이 사업은 다른 거 잘하는 거죠. 특별한 무슨 북장계 편법으로 쓰니까 뭐 거기 가면 성공할 줄 알고 막 따라서 가고 편법하는 거 다 어차피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편법은 안 통해요.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편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올바 정상적인 사회에서 성공은요 편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애터미 같이 정상적인 네트워크 회사 이런 회사에서는요 편법이 없어요. 정상적으로 정도를 소비자 만들고 나도 제품 쓰면서 소비자 만들고 세미나 데리고 가고 이 이외의 방법이 없어요. 좀 더 쉬운 방법 찾다가 보면요 망하는 거죠. 이게 망하는 길이죠. 그래서 정말 정도를 걸으시고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사람 만나고 하는 거. 요즘은 그 제가 이렇게 봤어요. 다른 유튜브도 봤는데 변호사 이 정말 심각하더라고. 변호사 사회도 변호사 합격하는 것도 무지무지 힘들어요. 그래서 통과했는데 그 수습을 받으려면 변호사 하려면 수습을 받아야 되는데 6개월 동안 수습을 해요. 그것도 이제 로펌이나 이런 데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하여튼 어느 법인에 들어가서 수습을 받는데 아주 완전히 그냥 노예생활 하더라고. 노예생활. 월 30만원 받고 그냥 완전히 뭐 하루 종일 그냥 밤새가 일시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수습했고 나오면 바로 사무실 차려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죠. 인테리어도 멋있게 하고 직원 뽑아야 되고요. 그것도 똑같아.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 애터미 시작하는 거랑 똑같이 두려움 속에서 하는 거예요. 다행히 잘 되면 좋은데요. 요새 2,000명씩 넘게 나오니까, 거기, 사무실 임대료 내지도 못하는 변호사도 수두룩 하고요. 그렇게 변호사 따기도 힘든데, 그런 사회인데, 우리는 어때요, 솔직히. 그분들 앞으로 다 들어옵니다. 애터미 다 들어와요. 중국이 지금 거의 7천억이 넘는 것 같은데 연간 매출이 작년에 4천억 했는데 거의 7천억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7천억을 하고 그 다음에만 한 1조 갈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서 커지면 한국이
연결되어 있는 한국 리더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리더스 클럽, 로얄 클럽, 크라운 클럽 다 올라올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더 추가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폭발하면요. 역으로 한국이 또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 파트너 없이 계속 구경만 하고 있다가는 다른 지금 흥분된 조직이 있거든요. 흥분된 조직이 있어요. 제 파트너 중에서도 흥분하고 막 엄청 막 뛰는 조직이 있어요. 거기는요. 사람이 막 몰려들어요. 지금 똑같은 레터미를 하는데 어떤 그걸 갖고 하느냐. 제가 옛날에 저도 이제 아메리 사업을 제가 예를 들면 아메리 사업을 했었거든요. 98년도에. 그때는 아메리가 막 침몰하고 있을 때였어요. 전체가 리더들이 달랑달랑 자기 혼자만 있었어. 지금 여기 우리 애터미 같은 상황이야. 어떻게 보면. 코로나 지나고. 저는 몰랐어요. 그런 상황이 몰랐어요. 근데 저는 미쳐버렸어요. 그 마케팅을 듣고 세상에나 이런 게 있나? 미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치서 뛰니까 저한테만 사람이 엄청나게 몰리더라고. 제 그룹에 거기 있는 사람들 나머지는 리더들만 있고 신규들은 저만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갑자기 그냥 제가 미국까지 갔다 와서 그냥 해버리니까 말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막 얘기했어요. 그냥 예. 밤에 들어가서 새벽 2시에도 얘기하고 미친 듯이 창원까지 가서 새벽에 2시, 4시 가서 잠 깨워서 얘기하고 막 밤에 자고 있는데 막 마케팅 설명하는 거 듣는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써.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막 이러면서. 예? 애터미 지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부럽처럼 몰려 들어와. 애터미 잘못된 게 뭐 있어요? 오히려 더 잘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아무리 안 해도요. 아무도 안 해도 중국에서 다 커져버려. 이미 시스템이 돼. 회장님 없어도 중국에서 커지고 있더라고. 중국에서 더 잘해, 세미나를. 그 얘기 뭐예요? 이미 시스템이 완전히 복제가 됐다는 얘기야. 스스로, 중국 스스로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여기 아무도 안 해도, 애터미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쳐다만 보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같이 성공해야죠. 저는 정말 빨리, 좀 더, 미칠 일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보고 미쳤으니까. 저는 그거 보고 또다시 2억 5천에서 3억 5천. 그거 보고 홍보를 했어요. 다시 또, 진짜 뛰어야 되겠다. 임페리얼님들처럼 뛰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흥분하고, 미치고, 미쳐야 미친다. 불가능불급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미쳐, 또다시 한번 미쳐봅시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터미를 만나 매일이 행복하신 총장님, 저희도 그 길을 빨리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는 되는 사업이다. 현장에 집중해서 빨리 사업을 성장시키라는 총장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